오늘 뉴욕 일원에서 체감 온도가 100도에 육박하면서 내일은 폭염이 강타했습니다. 세계적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 백악관을 방문하고 혐오 범죄와 차별 근절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29일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 유벨드시 초등학교의 총격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62센트로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월 첫째 주 기준 화이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건수가 머크사의 라게브리오의 10배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일원은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5도까지 올랐는데요. 체감 온도는 100도에 육박하면서 내일은 폭염이 강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 등 동북부 지역에 고온 다습한 전선이 형성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어섰고 체감 온도는 100도에 가까운 무더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폭염에 일부 지역 공립학교는 학교 시간을 앞당기기도 했고 기상청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는 오늘 밤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게 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72도로 예보돼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번 주 뉴욕 일원에 강한 소나기와 뇌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출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이번 시즌 첫 번째 허리케인 에거사가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의 휴양지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에거사가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 허리케인이지만 최고 시속 130km의 강풍을 동반했다며 1949년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래 5월에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 백악관을 방문하고 혐오 범죄와 차별 근절에 힘을 보탰습니다. BTS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 전 기자 브리핑에서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 반대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백악관을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에 앞서 기자실을 방문한 BTS는 멤버 각각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더인 RM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 감사하다며 영어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Lastly, we thank President Biden and the White House for giving this important opportunity to speak about the important causes. Remind ourselves of what we can do as artists.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이어서 멤버들도 차례로 증오범죄 근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범죄에 굉장히 놀랐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착용한 멤버들은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안내로 기자실에 입장한 뒤 준비한 입장을 발표하고 별도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고 인사 후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BTS는 지난해 3월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 등이 발생했을 당시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증오범죄를 포함해 인종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2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텍사스주 유벨드시 초등학교의 총격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참사 사건이 일어난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총격범인 18살 셀버도어 라모스는 지난 24일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해 교실에 있던 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 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학교 앞에 조성된 추모 공간에 꽃다발을 두고 묵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사진을 차례로 어루만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롭 초등학교에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유벨디에 있는 성당을 찾아 추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난사 현장을 찾은 것은 이달 들어서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4일에는 버팔로 총격 사건 현장을 찾아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독과 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앤서니 콜리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사건 검토는 유벨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다며 그날의 법집행 조치와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제공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과 모범 사례를 식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교실 안에서 인질극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1시간 넘게 복도에 대기하면서 참사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많은 정치인과 공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도 미 전역에서는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에만 최소 11건의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그리고 테네시주 등 미 전역에서는 14건의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충일 연휴 기간인 지난 28일에서 30일 3일간에는 최소 11건의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보관소는 범인을 제외하고 총격으로 한 번에 4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총기 난사, 매스슈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사건 이후 총기 난사는 주로 파티에서 발생했고 현충일 행사에서도 한 건이 일어났습니다. 총기폭력보건소와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충일 연휴 주말에는 총기 난사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유발디 사건 이후로는 총기 난사로 미국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28일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는 10대 청소년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팀 켈리 채터누가 시장은 부상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총기 규제법에 관한 정치권의 무관심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벨디 사건 이후 많은 지역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대표들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워싱턴 DC에 보냈지만 연방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는 7천 건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결항된 항공편만 무려 1,600건이 넘었습니다. 어제 CBS 방송은 항공편 추적 사이트 FlightAware가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부 시간으로 30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 52분 사이 전 세계에서 1,634건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말인 28일과 휴일인 29일에는 각각 1,500건과 1,640건이 결항했습니다. 27일에도 2,300건의 항공편이 활주로에서 뜨지 못했습니다. CBS는 30일 결항한 1,634편 가운데 400여 편 이상이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편이었다면서 특히 델타항공은 이날 하루 동안만 133편의 운항을 취소해 결항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133편은 델타항공이 이날 운항하기로 했던 전체 항공편의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델타항공은 이런 결항이 기상 악화와 항공교통관제 조처에 따른 결과라며 기상과 항공교통관제, 거래처 인력 상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근 증가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요인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아메리칸 항공도 30일 오후 121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올여름 대규모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팬데믹 기간에 대규모 감원에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결근하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2센트로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개 주에서는 갤런당 평균 5달러가 넘었습니다. 어제 미국 자동차협회는 일반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62센트로 2008년 6월 갤런당 5달러 38센트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로 지난 29일보다는 1센트 상승한 것이고 한 달 전보다는 44센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에는 갤런당 평균 3달러 5센트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7개 주는 현재 갤런당 평균 5달러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4달러 10센트 미만인 주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뉴저지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4달러 75센트, 뉴욕은 4달러 9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협회는 이번 연휴 주말 3,490만 명이 자동차로 이동했고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렇게 기름값이 치솟는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미국과 석유 수출국 기구 모두 증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공급 부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집값은 무려 24%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주택가격의 급등을 주도한 최대 요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이 꼽혔습니다. 어제 CNN 방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민간경제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기간에 집값 상승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그룹의 주택가격지수에 인구 가중치를 두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집값은 23.8%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의 영향에 따른 상승분이 15.1%포인트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직장 근로자의 42.8%는 최소한 일부 재택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각에서는 영구적 재택근무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추산 결과를 보고 원격근무가 이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데 매우 놀랐다고 밝히고 재택근무 시 더 큰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도시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면서 이 점이 진짜 집값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연중 날씨가 좋은 남부 선벨트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전부터 일부 있었지만 재택근무 확산으로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를 누르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코로나19 치료 알약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첫째 주 기준 팍스로비드의 처방 건수는 라게브리오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공급 개선과 약국에서의 사용 확대로 미국에서 대표적 코로나19 치료 알약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미 전역 팍스로비드 처방량은 7만 6,856건으로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처방량 6,812건을 10배 이상으로 압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 팍스로비드 처방량은 11만 8,123건으로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라게브리오는 8,977건에 그쳤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으로 이번 사망 예방 효과가 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와 항협심증제 등 특정한 약을 먹고 있는 환자에게는 처방할 수 없고 신장이나 간 기능 저하자도 복용에 주의하는 등 사용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반면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는 병용이 금기되는 의약품이 없어서 처방이 수월하지만 입원과 사망 예방 효과는 30%로 낮습니다. 화이자는 처방 기간과 환자의 인식 때문에 앞으로도 팍스로비드 처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미국은 역대 최악의 분유 부족 사태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런 분유 대란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모유 수유를 포기한 산모가 늘어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인구 컨설팅 업체 데모그래픽 인텔리전스는 최근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미국 산모들의 모유 수유 비율이 2020년 34%에서 올해 14%로 급감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수가 적은 탓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로 비교적 큰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나던 모유 수유가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2001년 16%였던 미국의 모유 수요 비율은 2017년 36%까지 높아졌고, 이후 201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모유 수유가 신생아 두뇌 발달과 면역력 형성에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모들은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2020년 초부터 방역 규제가 도입되면서 산모의 모유 수유를 돕는 각종 지원이 일제히 끊겼다는 겁니다. 출산 후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많은 산모들은 모유가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퇴원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신생아는 감염 우려 때문에 가족과 대면 접촉마저 제한됐습니다. 일부 모유 수유 상담가들은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다른 업무에 재배치되거나 실직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산모가 주변 도움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은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산모가 출산 이후 모든 상황을 거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모유 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오는 6월 24일부터 뉴욕주 차량국 사무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때 성별의 남성, 여성 외에도 X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DMV 사무실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차별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존중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한다며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C 방송은 플로리다주의 리 카운티 보안관실이 지난 28일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총격 위협 문자 메시지를 남은 것을 인지해 이를 지역의 학교 위협 단속팀에 즉각 알리고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위협 단속팀은 초등학교 5학년인 10살 된 남학생을 조사해 그를 통해 대규모 총격을 수행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리카운티 보안관은 지금은 작은 범죄 행위 같은 것도 해서는 안 될 때라며 이 아이는 가짜 위협을 가했지만 지금 진짜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동갑내기 폴 펠로시는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밸리 인근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같은 날 브라운대학교 행사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나파밸리 관할 경찰 기록에 따르면 폴 펠로시는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었고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 44분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잠시 구금된 뒤 $5,000를 내고 풀려났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월마트, 세이프웨이, 트레이더조 등 주요 마트에서 판매된 딸기와 관련 있는 A형 간염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최근 딸기와 관련해 17건의 A형 간염 보고가 있었고, 이 중 12건은 입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5건은 캘리포니아에서, 나머지 2건은 미네소타와 노스다코타에서 한 건씩 확인됐습니다. FDA는 CDC, 캐나다 보건당국과 함께 올해 3월 5일에서 4월 25일 주요 마트에서 유통된 프레시 캄포 HEB 브랜드의 유기농 딸기가 A형 간염을 유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때때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K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